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커맨드앤컨커 레드얼럿 리마스터 1회차 플레이 실황 중계했고요. 소비에트 11화 썬크 코스트 11이니까 11, 12, 13, 14 몇 편 안 남았네요. 우리 편 그 정보원이 엄청난 물량의 왜 이러지? 엄청난 물량의 연합군 해군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군 함대랑 기지를 부셔야 되는데 그 놈들 배의 장거리 포격을 조심하라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번 미션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지상 쪽이고 하나는 해군 쪽이고 해군이 소비에트가 믿을만한 게 잠수함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부딪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게임이 이상할 정도로 늦는 로딩 감상을 하시고요. 왜 이 게임 로딩이 느릴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커맨드앤컨커 3, 4가 훨씬 빠를걸요, 로딩? 나중에 연재하면 알 수 있겠지만 4는 연재를 했고 3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이다. 머리를 되게 이상하게 아니구나. 가르마를 이쪽으로 탄 거였군요. 그 지금 지각한 장군님이 오기 전에 우리끼리 상의해야 될 일이 많이 있대요. 차에다 독 탄 거 아니야? 왜 두 번 마시지? 차가 맛있군요. 내가 직접 준비한 차니까요. 그쵸. 당신한테 더 이상 철의 장막 작전을 맡길 수가 없다는 식으로. 오, 야, 연기 무서워. 연기 무서워. I'm glad you agree. 이러니까 소비에트 편 미션 브리핑이 훨씬 재밌죠. 배신자를 처치하는 거는 내 책임인데 이 여자가 먼저 처리해버려서 참으로 막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공산주의를 할 거면 절대적으로 권력이 있는 지휘관이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독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히 누가 올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잘 나라를 운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아쉽게도 소련도 실패하고 북한도 실패하고 남아있는 중국도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아무튼간에 우리 세상에서 공산주의는 없어졌지만 이제 레드얼러 세계에서 살아있다. 참고로 레드얼러 3에 가면은 군국주의도 살아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혹시나 연재를 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뭐야? 바쁘다. 자, 그래서 그 모든 해군 병력들을 저지하라는 미션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 아마 MCV가 한 대가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짠!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지원부대라고 이제 우리 얘네들로 갔다가 1번 부대 얘네들로 갔다가 일단 금을 찾고요. 금광이 딸려있는 금을 찾고요. 여기 찍으면 되나? 금광은 없는데 이 정도 양이면은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준비합시다. 레디! 전쟁이 시작됐다. 남의 수송기로 이거 맵 크기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저걸 올리자. 그냥 지도를 먼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기 금광이 없는 게 좀 아까운데? 보석은 많은데 금광이 없다. 금광이 없다. 보석으로 뻗탱기면서 아, 금광 있다. 다행이네요. 오어마인 있죠? 오레마인. 아, 네, 정찰 계속 갑니다. 얘가 속도가 빠른, 아, 이쪽에도 있네요. 그러면은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이쪽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여기다 설치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자원 수급이 늦어질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 먼저 받고 시작합시다. 레이더 올려? 레이더 올리고 아까 여기에 연합군 배가 3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제가 침몰시키고 한 대는 각각 왼쪽 오른쪽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은 이 맵 전체가 섬이고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맵 구조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돌아다니다 보면 알 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적들 다 처리해야 되는 미션이라면 저번에처럼 그 배 몇 대만 남아갖고 귀찮게 실이 하나하나 다 찾아댕겨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배럭 지울 필요가 있나? 배럭 여기 이런 거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배 바다 쪽은 검은색 아예 안 보이게 잘 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미션이 아이고 잘한 짓이다. 잘한 짓이다. 이걸 못 잡네? 아 큰일 났다. 험비가 오네요. 이거 잡기가 좀 그런데? 어 두 대가 오네요? 좀 그런데? 심하게 그런데 이거 좀? 잡을 수 있을까? 내가 다 잡힐 것 같은데 이거? 호이! 그냥 지나가는 건가? 아니죠 공격하고 있죠? 공격하면 안 되는데? 쫓아가지 말자. 굳이 쫓아가지 말고. 나 뭐 해야 되냐? 일단은 오래 트럭 두 개 만들고 얘네들은 그냥 정찰용인가 본데 가만 냅둘 수 없지. 아 배럭이 없어서 포탑을 못 만드네요? 배럭이 있어야지 포탑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 포탑 어디 갔냐? 포탑 어디 갔냐? 뭘 안 만들었지? 퇴설! 아니 이거 그거 있는데? 포 쏘는 거? 어디 갔지 그거? 미치겠네 진짜. 이 게임이 얼마나 했는데 아직 테크트리도 몰라요. 진짜 또라이인가 봐. 그러면 우리 전문 헤비탱크 셋 V2 둘 요걸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하나 있네요. 뭘 쏘고 있는데? 날 쏘고 있는 건가? 아 그래? 오씨 얘 사정거리 왜 이래. 돌았구나. 컴브랫. 아 여기 있다 플레임 타워. 아 이게 있네 이게. 아 맞다. 그니까 이거 그 포가 없어요. 포 왜 포가 없지? 이상하네. 그냥 돈이 많으니까 워팩토리 하나 더 지어서 그 적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화염방사좀 필요 없어요. 버립니다. 버리는 패 워팩 하나 짓고 아마도 그 아니 해군을 만들지 말까? 해군을 만들지 말고 에어필드를 쭉 뽑아갖고 미국이 제가 좋아하는 미국이로 공격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네요. 일단은 요거 완성되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이가 조금 비싸긴 한데 그 기동력이 보통이 아니니까 아마 별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에어필드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에어필드만 뭐 돌아가면 뭐 아 여기 뭐 있네? 에어필드 미국이 올라가죠? 네. 에어필드 한 대 더. 에어필드는 계속 올라갑니다. 일단 네 개를 맞추면 배 하나는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개는 만들어야 돼요. 두 개. 아 저게 없네. 체력이래. 전력이 없네요. 가능한가? 네 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네 대 만들고 어드밴스도 하나 올립시다. 아 소비에트가 이거지. 소비에트가 너무 대단하다. 오 야 야 이 화염방사병 배하고 싸우고 있어. 이게 이기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요. 이걸 이긴다고? 아니 아무리 난이도가 그렇지만 이걸 이긴다고 이걸? 와씨 미쳤다. 야 화염방사병 한 명이 함선 하나 잡았어요. 미친 것 같아. 에어필드 네 번째 에어필드. V2 네 개 나와야 되는 아
잉크 프라이머리. 미국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해군들을 하나하나 잡아야 됩니다. 미국이 출동. 아, 너 얘는 진짜 2계급 특진이다 진짜. 미국이 한 대 못 잡았네요. 네 대 갖다 모자란다. 더 만들어야 돼. 아, 파워플랜트 먼저 올리고. 돈이 금방금방 없어지네요. 밥차가 세 대나 되니까. 착륙해라 씨. 이제 니들 못 믿겠다 진짜. 오케이. 에어필드 두 대 더 뽑고, 미그도 두 대 더 뽑고. 우리 베이스 공격당하는데 막읍시다. 막아용. 2번 부대 미그가 3번 부대. 그쵸? 이 배 잡자. 우리 입구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면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쪽에 뭐가 있나 좀 볼게요. 여기 자원이 엄청 많구나. 얘는 일단 잡혔고 됐어. 그럼 얘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움직일 수 있겠지. 어우. 우리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 6대. 미국이 6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배를 다 잡아. 어차피 지금 아이고 막혔네. 야, 그럼 여기서 이걸 쏜 거야? 미쳤다. 일단 여긴 막혀 있어. 다행이에요. 이쪽으로 러쉬가 들어올 일은 없으니까. 그럼 됐고, 지상도 어차피 뚫어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다 준비해놔야겠네요. 아, 에어필드 더 올리고 헬리패드를 올릴까? 헬리패드를 올리면은 에어크래프트, 어택 헬리콥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헬리콥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미국이 있는데? 미국이 몇 대로 함선을 부술 수 있나? 그걸 각을 재야 되거든요? 이걸 이쪽으로 날아간다고? 1, 2, 3, 4 됐어요. 난 작은 것들은 3명으로 충분하고. 작은 것들은 3명. 야, 7대니까 밸런스가 안 맞잖아. 내 8대로 가자. 슝. 아, 이거 안 맞네. 5대씩 운용해야 되나? 5대5로 해야 되나? 그러면 4, 5, 6, 7, 8, 9, 10. 네, 이만큼까지. 그럼 5대 5대로 해서 융단 폭격으로 클리어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야, 알짱거리냐? 알짱거리냐? 이걸 못 맞춘다. 정말 자랑스럽다. 소비에트 자랑스럽다 진짜. 네, 미국이 5대. 아이고. 5대하고 5대. 어이씨, 이거 못 잡지. 어, 진짜 당혹스럽다. 일단 여기가 막혀있는 게 아니라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지상 유리선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지. 아, 없네. 망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정찰 한번 가볼게요. 지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뚫어야 돼요. 아무튼 저 기지까지 다 부셔야 되기 때문에 2번, 3번 이렇게 달려갑니다. 미국이다. 꼬우면 니들도 쏘려내라. 으아! 맞는다. 잘 안 맞네요, 이게. 5대로도 이게 안 맞네, 제대로. 네, 일단 길 없는 거 확인했어요. 지상유리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망했군. 이쪽도 돈 다 먹었어. 우리 밥차 어디 갔냐? 우리 밥차? 아, 여기 있구나. 어휴, 깜짝이야. 미국이 5대로도 통하질 않는다. 방금 뭐가 터졌는데? 아, 이게 맞는다고? 리폴팅. 아, 얘는 풀체네. 풀체는 어쩔 수 없지. 두 명 잡고 세 명 잡고. 이러면 됐어요. 이러면 된 거예요. 여기 무빙으로 피하네. 야씨, 대단해요. 이걸 못 잡았어요? 네, 못 잡았어요. 오씨, 미쳤나봐. 야, 이게 포격이 되네. 당황스럽다 진짜. 전군 출격. 호. 안 쏘는 것들 뭐야? 충전이 덜 됐어. 안돼. 네, 일단 유닛 다 죽었고요. 해군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야, 안돼.
안 돼. 미국이! 난 미국이가 최고라고 믿고 있어. 스파이플레인 레디. 착륙할 수 있는 곳이 어디쯤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걸 막고 앉았어? 해군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할 수가 없어요. 야 뭐냐 이거 진짜 독하게 나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일로가 필요하면 빨리 돈을 써버려야지. 뉴컨스트럭션 옵션. 여기서 일단 만납시다. 네, 착륙하다 다 뒤졌죠? 우리 공수부대 착륙하다가 다 별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이거 두 개면은 아마 서브머린도 빨리 나오겠죠? 으아! 미국 공격당한다! 미국이 출동! 맞춰라! 제발 맞춰라! 제발 맞춰라! 맞았다. 미국이 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을 그럼 어차피 공격할 마음이 없네? 사실상 뭐가 오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그냥 해군 쫙 밀고 여기를 어떻게 상륙을 하는 방법을 고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니면은 진짜 엿먹으라고 미국이 엄청 뽑든가? 미국이 수리하려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다. 또 왔다고? 아휴 제발 이러지 말자. 우리 이러지 말자. 이걸 못 잡았다. 아 잡았네. 플레임 타워 하나 접어둡시다. 그래 싸워봐. 널 말리지 않을게. 네 잘못 아니야. 이렇게 놓고 테슬라 코어 이름 못 만드네. 테슬라 코어 하나 만들어둬야겠다. 이상할 정도로 얘네들이 귀찮게 하네요. 스파이플레인? 그러면 우리 가운데를 한번 찍어볼까? 어떻게 되어있나? 아씨 우리 보병한테 테슬라 코일 쓰기 아까운데. 네 뭐 이런저런 여기 뭐 있다. 이거 터뜨리면은 뭔가 즐거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미안하다 넌 지져줄 수밖에 없겠다. 돈은 빨리 쌓이네요 다행히. 그러면은 우리 해군을 칩시다. 해군을 쳐요. 우리가 뭐 무서울 게 뭐 있어. 갑시다. 소비에트의 영광을 위해. 미안해. 너한테 악감 적은 없어. 뿌직. 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잠수함 뽀대면서 해군을 전멸시키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아 넘어가야 되는 게 귀찮은데 진짜 뻥아치고 미국이로 하나하나 다 조져버리는 수밖에는 없을라나? 그건 너무 미친 작전인가? 근데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이게? 너 하나 남았다. 한 발 남았다. 이렇게 해서 뭐 이거 잡고. 문제는 서브머린 잠수함들이 진짜 잠수함이라서 지상 공격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상륙을 하려면 여기를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와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일단 요건 잡았고요. 해군은 잡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해군으로 괴롭히는 애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다. 일단은 그냥 아까우니까 놓고 미국이를 이용해서 상륙할 지점을 좀 펼쳐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뿌려버리자. 야 3분대는 어디 갔어? 3분대는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지금? 2분대는 지금 일을 다 끝내고 왔는데 3분대 어디 가는 거예요? 저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스파이플레인 이쯤. 네 유폭탄을 때렸는데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네요. 아야 애들 막 들어온다. 어떡하냐? 씨. 어떻게 해야 되지? 유닛 로스트. 뭐가 유닛 로스트? 유닛 미쳤나봐. 아니 이게 무슨 진짜 올탱이가 없네 진짜. 뭐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가 어차피 여기를 치려면은 그게 필요해요. 그 뭐야 머시깅이야. 일단 태워서 보내야 되니까 일단은 트랜스포트는 필요하고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에 생각합시다. 이거 슬슬 뽑아놓은 다음에 얘네들이 문제인데 미국이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멈춰있기만 하면 미국이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멈춰있네. 이렇게요. 쏴볼까? 공격! 야 니네 화염방사기한테도 당한 애들이잖아. 뭐가 무서워? 화염방사기한테 털린 놈들이 뭐가... 얘네들 왜 나오는 게 지멋대로냐? 네, 2부인데 2조 타고 최소한 15명은 있어야겠지? 그리고 미국에 갔다가 그... 얘네들은 잡아야 돼요. 곡사포. 곡사포는 잡아야 됩니다. 빠방. 빠방하게 잡아주시고. 아니. 남았으면 뭘 쏘고 와. 남았으면. 그렇지. 잘했어. 2조 들어왔죠? 3조. 4조까지만 챙기고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이가 다 살았나? 아픈 애들 들어와. 왜 얘만 이쪽에서 나오지? 남기신님 다섯.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3부대 3조 스파이 뭐야 이거. 스파이 플레인이 완료가 됐으니까 여기 얼마나 있나 한번 봅시다. 구형이나 한번 해보자. 호잉. 별거 아니네요. 이거 내려가서 위에서 치자. 여기 뭐 있거든요? 이것도 칠 수 있고 이자 이 위치라면 뭐지? 미쳐버리겠네 진짜. 에라 죽어라. 아 나의 실수. 밑으로. 일단 돈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다섯 명 다 탔죠? 셋 넷. 어 왜 한 명만 이쪽에서 나오지? 나오는 자리가 없어서 그런가? 뭐 술이 다 끝났으면 돌아가라. 나다 싶으면 빨리 빠져. 얘들 대체 야 꼈어. 에하. 여기 일단은 여기 들어가고 뭐 이거 뚫는 게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4번 부대. 근데 이거 하나 어디 갔냐? 나 이거 네 개 만들어 놨는데 하나 어디 갔지? 죽었나? 왜 죽었지? 누구한테 죽었지? 당혹스럽네. 왜 타? 15대 정도면 뚫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계속 준비해두고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이거 지금 며칠 들어오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잡았냐? 이걸 못 잡았다. 오 자랑이다. 어 잡았다. 오씨. 네, 그 다음에 우리 상륙작전 진행합니다. 저장 한번. 아! 뭐야! 겹쳐있었네! 씨. 야 니들이 짱 먹어라 진짜. 야 수송기계 혁명이다 진짜. 네 일단 싸웁니다. 일단 인천 상륙작전 같은 느낌으로 공격 미국이 출동. 다 내려. 내린 사람은 다 밖으로 나가. 내렸으면 다 밖으로 나가. 좋네요. 조금 많이 맞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본진에서 계속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 문제는 공중 공격 가능한 애들이 없다는 건데 뭐 공중 뭘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아 잠깐만, 헬리패드를 만들어야 되나? 만모스 탱크가 안 나오는 게. 테크 센터도 아직 안 올라갔죠. 뭔가 해야 될 일이 갑자기 많아졌어. 어택바이크는 아무것도 없... 그러니까 어떻게 어 이거 무너졌냐. 돌아가야지 뭐 어떻게.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 홀드. 아 뭐가 길이 있네? 어디에? 미국이로 잡을 수 있는 게 헬리콥터 잡고요. 여기 뭐 있나 보고 싶어. 이거 뭐 되게 희한한 게 있거든요.
이 드럼통? 드럼통을 꼭 폭파시키고 싶습니다. 아, 헬리패드 못 부셨어. 공격! 뭔가 터졌다. 아, 네, 지금 다들 지금 그 저거 상태에 있네요. 다들 엉망진창으로 정신머리가 나가있어. 어쩔 수가 없지. 뉴 컨스트럭션 옵션인데 하인드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하인드가 필요 없어요. 아빠라라빠라빠라빠. 모르겠다. 왜 다 퍼졌냐 지금 애들이. 미치겠네. 그러면 우리 쭉 들어가. 1번 무대는 지금 가망이 없어요. MCV 위치만 파악합시다. 이랬다. 조지자! MCV 조지자! 미국이 몇 대 죽겠다 야. MCV를 조진다. MCV 조지면 지들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알아서 싸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대 빨리 들어가자. 테크센터가 올라가면은 마모스 탱크를 만들 수 있으면 여깄다! 13초 걸리네요. 더 이것만 만들면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이 많이 죽었냐? 2번 부대, 3번 부대, 3명 죽었네요. 뭐 로스트라고? 뭐 되게 슬픈 듯한 목소리가 났는데? 뭐지? 아무것도 아닌가? 일단 뭐 일단 여기까지 살아남았으니까 살아남은 애들은 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맘모스 탱크가 나오는 대로 꼬라박으면 되니까. 이거 왜 만들었지? 이거 왜 만들었지 이거? 하인드? 하인드 공격 한번 해볼까? 더럽게 빠르네요? 2번 부대, 3번 부대, 습!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냐? 두둥둥둥둥. 맘모스 탱크가 안 나오네요. 돈이 없어서. 일단은 만들어져 있는 애들만 우선 출동을 시킵시다. 공격. 네, 돈이 없다. 우리 뭐 죽은 거 아니지? 이거 하인드거든요? 뭘 하고 자빠져 있는 건지 모르겠네. 공격. 다 내려. 원 2 3 4 우리 베이스 언더테인데요. 잡아. 잡아 죽여. 얘가 무섭구나. 가끔 나오는 얘네들이 무섭네요. 네, 한 팀. 한 팀 투입. 2번 부대 투입. 3번 부대도 같이 투입. 투입! 4명 가자. 오! 좋네. 그 다음에 여기 배보다는 아! 잠깐만. 2번 부대, 3번 부대, 이어 4번 부대. 남쪽을 지켜야겠다. 이제 더 이상 북쪽에는 의미가 없어요. 안쪽 바다만 지키면 얘네들 공격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가 있으니까. 메모스 탱크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배 잡고요. 오! 실을 말려버려. 연합군의 실을 말립니다. 지구를 정복하는 것은 소비에트가. 어이구! 뭐지? 공격 당했나? 공격 당한 것 같아요. 와우! 뭐야 이거? 야! 잠수함이 몇 대인데 이거 하나 못 잡았어? 당황스럽다 진짜. 검랏? 두 대? 세 대? 아! 워팩토리도 하나 날라갔네요? 그러면은 마모스 탱크 24초. 아 난 37초. 잘한 짓이다. 잘한 짓이다. 됐다. 부활! 부활! 너희들을 조진다. 아, 야, 화염방사기 한 명에 함대 하나 날아가는 거 진짜 충격이었어. 야, 맘모스 들어간다. 아가리 벌려라. 맘모스 들어간다. 한 마리 더 있나?
맘모스만 무한대로 만들지 못가지고 네모스 네모스가 지구를 살리는 지구를 구한다 했고요. 더 이상 없나? 아씨 이게 하나하나 이게 숨겨놔. 이게 여기도 배가 있는데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여기 있다. 아 여기도 있다. 죽여. 미국인은 얘 잡고 얘는 얘 잡고 그쵸 됐다. 다음에 뒤쪽으로 옮겨갑시다. 이쪽으로. 이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회수 3번 부대 암모스 탱크 나오는 족족 그냥 까락까락까락 후 어려워. 해상전이 참 쉽지가 않은 게임이에요. 뭔가 어렵다기보다는 불편해서 재미가 없어. 뭐 그 고정 게임의 숙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그 동시대에 나왔던 게임이었던 스타크래프트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대라고 할 수 있겠지? 몇 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게 느껴진다 그런 거랍니다. 이게 뭐지? 뭐하는 데지? 갭 제너레이터? 잡혔고 얘도 잡혔고 이거 다 부시자. 뭔지 모르겠지만 다 부시자.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부수면 우리 소련군의 승리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잡았다. 미션 안 끝나네요. 숨바꼭질 다시 한번 숨바꼭질 시간입니다. 이거 잡아야 되나? 미국으로 잡히겠죠? 페르수트 바다에 다 떨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좀 인체 실험 같은 느낌이라 죄송하긴 한데 저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이 끝났고 스파이 플레인. 아 여기 떨어졌다. 살아있는 데다 떨어진 거네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제가 승리한 거는 맞는데 이 상황에서 그 GDI 같은 경우는 맵을 펼쳐주는 게 있는데 소비에트는 그게 없다. 그래서 지금 좀 노가다를 때려서 애들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봉착을 해버렸어요. 아니면 스파인 플레인 1분 31초 그 쿨타임 돌 동안 이 검은들을 다 제압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문제가 뭐냐면 이거 지금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잠깐만 이거 다 취소해봐. 이쪽으로 만들 수 있나? 이거를?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이긴 거잖아요 제가. 이거는 지금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 맵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맵을 일부러 이따구로 만들었다는 거는 엿먹어라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넘어갈 수도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 MCV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다못해 MCV를 만들 수 있으면 이쪽에다가 기지 펴고 여기다가 그 뭐야 이거 항구 만들어갖고 좀 뽑을 수 있을 텐데 진짜 얘네들로 시야 확보 안 되고 헬리패드로 시야 확보 안 되고 스파이 플레인으로 가장 유력한 일단 여기 가장 유력한 데가 여기인데 하인드가 시야 확보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있다. 여기 안 막혔네요. 이쪽으로 달려 얘들아. 너네가 끝일 것 같아 왠지. 지금 미국이가 열심히 달려간다. 원, 투, 쓰리. 이놈도. 총알 남은 애 없냐? 아우, 없나 봐. 야, 사정거리 닿는 애 형 없겠죠? 옛떨은 무슨 옛떨이었지. 얘만 잡으면 게임 끝나라고 빌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너희들 어떡하냐? 나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미국이 미국에 충전하는 게 훨씬 빠르네요. 젠장. 맵 한번 진짜 거지같이 만들어놨다. 너네 총알 있지? 어, 이거 못 잡으면 다 숙청이다. 오케이. 와, 끝났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야. 어떻게 건물만 다 부수면 됐지. 이거 하나하나 다 잡아 죽이라고 너무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안 그래도 소비에트에 지금 쓸만한 게 잠수함밖에 없는데. 레더러2는 대체적으로 해상 싸움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 해상 뜨는 순간 연합군은 거의 게임 이겼다고 보는 그런 수준이고, 레더러3는 육해공 다 잘 쓸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으로서의 재미만 따지면은 레더러3가 훨씬 제일 재밌긴 한데, 뭐 세관에서 별로 안 좋게 보니까 그 게임 자체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소비에트 12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